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도사자들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는 이제 백호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좀 알고 계시는 상문살, 또 상문방, 또 조객살, 조객방, 방향이죠. 이 상문살과 조객살은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살입니다. 내 사주 안에 들어있는 살이 아니라 그 방향, 올 한 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방향을 가게 되면 상문살이 따라오게 되고 조객살이 따라오게 되죠. 아, 상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집안에 상복을 입는다든지, 뭐 또 이제 부모상을 당한다든지, 가족과 이별을 한다든지, 또 친지와 이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상문살이고요. 조객살은 이제 조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라든지 이제 친족이라든지 이런데 조객을 갈 수, 이제 조문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조객살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상문살과 조객살을 이제 풀자면요, 그쪽 방향을 가면은 갔다 오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상복을 입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물론 상복도 상복이지만은 하는 일이 좀 막히게 된다든지, 또 이제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금전에 손해가 나게 된다든지, 손재가 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벼운 뭐 부상을 입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꿈자리가 좀 산란해질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다툼이 좀 잦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문이 따라오게 되면. 그래서 이 상문방에 가지 말아라, 또 상가집에를 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을 한 번씩 꼭 드리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상문을 뭐 아무데나 뭐 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뭐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이제 가서 조문을 해야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또 당연히 찾아봐야 하는 게 도리인 거고요. 그러나 그쪽 방향으로, 그쪽 방향에서 상문이 났거나 조객이 났을 때, 조문이 났을 때는 대답 상가하는 게 좋겠다. 또한 본인 신수가 사납고 또 운이 안 좋고 그랬을 때 상가집을 좀 피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때는 그냥 서면으로 인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의금만 가까운 편에 보내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셔야만이, 또 특히라든지 운이 들었던 분들, 성주운이 들었다든지 뭐 대운이 들었다든지 이런 이제 운이 좋은 운이, 하늘 운이 들었던 분들이 상가집을 다녀오게 되면 그 운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역작용을 하게 된다. 역작용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끔 올 한 해에 어느 방향에 상문이 들어있고 또 어느 방향에 조객이 들어있는지 이거를 좀 풀어드리는데, 어쨌든 저희 사주도사 시청하시고 애청해주신 분들이 이제 그 사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뭐 이런 사례를 이제 들었는데 제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한 번씩 찾아보고 또 본인들도 풀어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후년에도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좀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들어보면은 어느 방향이 상문이고 어느 방향이 조객이구나. 올해는 이제 개묘년 토끼띠인데요. 토끼해인데요. 내년에는 이제 갑진년 용띠해가 되겠죠. 용의 해는 어느 방향에 또 상문이 들고 또 어느 방향이 조객이 들으냐. 이런 거를 또 이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잘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신다든지, 녹화를 다시 한번 또 돌려보신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상문살과 조객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실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문살, 상문방. 이거는요, 올 한 해, 이제 개묘년에는 2년을 이제 먼저 앞서가는 게 상문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진, 내년에 이제 갑진이 되겠죠. 또 후년에는 이제 을사년이 되는데, 을사 방향에 이제 상문방이 들어 있는 거죠. 을사 방향이라 한다면은 이제 올해가 이제 토끼띠 해니까 을사방, 그러니까 사방에 뱀 쪽 방향에 상문이 들어 있다. 그 뱀쪽 방향이라면 남동간을 뜻합니다. 남동간에 상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올해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해년부터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풀어간다면은 제가 설명을 좀 빨리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시해년이 들면 인방에 상문이 들겠죠. 인방이 들는데 인방은 동북간을 얘기하고요. 축해년 소띠해가 돌아오면 묘방에
상문방이 듭니다. 묘막이라 하면 동쪽 방향을 얘기합니다. 또 인년이 돌아오면, 호랑이 해운년이 돌아오면 진방의 상문이 들고요. 진방이라 하면 동남관을 얘기를 하죠. 동남방향에 상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묘년, 올해가 이제 개묘년, 묘년에는 사방이라 하면 변쪽 방향인데요. 남동관이 되겠죠. 남동관이 이제 상문살이 들어오고 상문방이 되겠습니다. 진년, 진년이 들어오면 오방, 오방이라 하면 이제 말방인데요.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에 이제 상문이 들어오게 되고요. 배매년이 돌아오면 동서관이 들어오게 되고, 말 해운년이 돌아오면 서남관이 들어오게 되겠죠. 또 이제 미해년, 양의 해가 돌아오면 서쪽이 상문방이 되고, 신년이 돌아오면, 원숭이 해가 돌아오면 서북관이 상문방입니다. 또 유년, 닭해년이 돌아오면 북서 방향이 이제 상문방이 되겠고요. 술방, 술해년, 개띠해가 돌아오면 이제 자방, 북쪽이 상문방이 됩니다. 돼지해가 들어오면 축방, 동북간이 이제 상문방이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이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년을 앞서간다 하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자축인베시사업의 신유술의 방향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올해가 중요한 거니까요. 올해는 상문방이, 상문살이 남동간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장군방, 대장군방은 이제 대장군에 들어가면 몸이 아파요. 대장군 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대장군방은 이제 어느 방향이 들어오느냐, 올해는 묘해년에는 이제 유방, 유방이라 하면은 북서, 북방이 되겠죠. 그쪽으로 대장군방이 들어오게 됩니다. 북방 쪽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쪽 분들은 대장군방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좀 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또 이제 그 조객, 조객살, 또 조객방, 이걸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으니 조객은 문상을 가게 되어 있는 일이죠. 나한테 예를 입는 것보다도 상문방은 내가 이제 상복을 입든지 몸이 아파진다든지 이런 것일 수 있겠지만, 조객은 내가 이제 조객을 갈 수 있는 방향이다, 조문을 갈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행운년을 풀어드릴게요. 올해 행운년, 올해에는 이제 조객은 2년을 뒤로 따라오는 이제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행운년에는 축방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는 또 같이 이제 2년씩 돌아들어요. 두 칸씩 두 칸씩. 그래서 올해는 축방, 북동쪽에 이제 조객방이 들어있고, 내년이 된다면 동북간이 이제 또 이제 조객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상문방과 조객방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상문은 올해는 이제 남동간에 상문이 들어있고, 또 조객, 문상을 가거나 또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 사별을 한다든지, 가까운 뭐 친구가 또 이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올해는 이제 북동 방향에 조객 방향이 들어있다. 그 여러분들 그 이사를 하시거나 또 이동을 하시거나 또 이런 분들이 상문방이 어디죠? 조객방이 어디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문방을 피하시려고 하고, 또 상가집 가지 말라고 하니까 특히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안 좋은가. 또 상가집을 다녀온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비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문방에 이제 조객을 다녀오고 조문을 다녀왔어도 그걸 또 소멸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상가집을 다녀오셨는데 갑자기 내가 몸이 안 좋다든지, 또 되는 일이 안 된다든지, 장사가 꽉 좀 막혔다든지, 사업이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상문방에 다녀오셔서.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신다면은 그쪽에 이제 상문이나 조문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하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올해는 상문방이 사방, 그러니까 남동간에 머물러 있고요. 조객은 축방, 북동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올해는 그쪽 방향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그 정, 동서남북으로 정으로 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뭐 북동이다, 또 남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비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 잡기가 참 애매하실 거예요. 그쪽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봐야 하나. 그럴 때가 제일 이제 힘든 게 또 이렇게 비켜나가는 자리입니다. 뭐 북동, 남동, 남서, 뭐 북서, 이렇게 그거를 잘 이렇게,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도 어플로도 이제 나침반을 볼 수도 있고요. 방향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좀 어디 상문을 가거나 조문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방향을 좀 잘 좀 보셔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피해야 되겠다 하는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신다면은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상문살, 조객살, 상문방, 조객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이 여러분들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초편에 살을 풀기 살에 대해서 이제 편성을 했을 적에 제가 맨 마지막에 자궁살을 이제 말씀드릴 거다 했는데 이제 내년 다음 편은 자궁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궁살 많이 아세요. 특히 뭐 젊은 분들도 잘 알고 자궁살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이 살이 어떤 살이고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셔서 내가 뭐 자궁살이 있다는데 과연 내가 자궁살이 있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편 시청을 잘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 자궁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